나이는 54살, 54. 지금부터 우리 룰에 따라서 네. 반말을 하겠습니다. 네. 반말을 하겠습니다. 네. 우리는 이제 60세 이상만. 무슨 일로 여기를? 이거 보니까 저 화장하고 머리하고 이것 때문에 진짜 안정소리 많이 듣거든요. 일하러 가면은 아 뭐 무당 같다 그러고 어디 공연 가냐 그러고 아닙니다 저는 공연이 아니고 공사를 갑니다 그렇거든요. 공사를 갑니다 그렇거든요. 점프함을 하고 있습니다. 점프함을 하고 있습니다. 하물차? 하물차? 네, 점프트럭. 주위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일 합니다 그거를 좀 알고도 싶어요. 나는 무당도 아니고 공연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물어보니까 뭐 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화장하고 머리하고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? 1시간 반. 근데 매일 이렇게 하고 다니? 예. 하루도 안 쉬고 쉬는 날도 집에서도 이렇게 있어? 그러니까 이 화장 잠채가 그냥 제가 2시에 일어났어 화장 바로 클렌징 하고 씻고 바로 화장 들어가는 거예요. 아 트럭 운전을 하려면 예. 머리가 여기 닿지 않아? 이? 아, 안 닿아요. 근데 지금 타고 있는 스포츠카는 닿아요. 아, 스포츠카를 타고 있고? 예. 와, 이 사진이 여기 있는데. 이야. 와, 멋지게 사시네. 어우, 야, 이거 뭐,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 그. 같은데. 네 맞아요. 맞지? 네.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본 것 같은데. 네 맞아요. 맞지? 네.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선이는 주기적으로 네. 그렇다면 한 번씩 방송에 출연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. 왜냐? 네.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인식하고. 왜냐 지금 그 고민을 네.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털어야 사람들이 아 저분은. 그냥 덤프트럭 기사구나 하고 맞아요 맞아요